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던 K방산이 호흡을 골라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최대 10조 원 사업으로 평가받던 호주 호위암 사업에서 예상 밖으로 일본에 밀린 것입니다. 노르웨이 호위암 사업에서는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8일 호주는 호주의 C3000 사업 1차 후보 4개국 가운데 한국과 스페인이 빠지고 일본과 독일이 2차 후보국 2개국으로 추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충남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한국은 우수한 성능, 철저한 납기준수, 뛰어난 가격 등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밖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10조 원 호주 호위함 사업을 거의 따낸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뒤이어 돌아오는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일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포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 배경 그리고 한국 조선을 대표하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소송 포기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캐나다는 두꺼운 얼음이어는 북극해를 끼고 있어 겨울에는 잠수함이 유빙 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긴 해안선으로 인해 장거리 항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캐나다 해군이 경계하는 러시아, 중국 해군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첨단 공격 체계를 갖춘 고성능의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잠수함을 납기일에 딱 맞춰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외신들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의 조건들을 놓고 볼 때 장기간 대항 작전이 가능하며 물속에서 오랫동안 항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주력 후보로 꼽으며 한일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대 10조 원 사업으로 평가받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밀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소송을 거두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캐나다에 정조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3월 HD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국익을 고려해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7조 8천억 원 규모 KDDX 수주를 두고 경쟁하며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KDDX는 2030년까지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두 회사는 초도함 수주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이에 당초 7월 예정이었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그 사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도 탈락하는 충격을 맛봐야 했는데요. 호주 함정 사업에서 동반 탈락하며 1년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캐나다 잠수함 입찰에서는 맞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두 회사가 손잡기로 한 것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 건국일에 처음 찾아온 방산호황을 제 발로 걷어찰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입니다. 호주군함 입찰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보다 가성비가 높은 두 회사가 탈락한 배경에 소송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 업체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호주 군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했지만 한국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뛰어든 탓에 정부와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입찰을 진행 중인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원팀으로 출격해 잠수함 기술력이 높은 하나오션이 앞에서 돼 물량을 따내면 HD 현대중공업과 나눠서 건조할 계획이라는 후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무서워 줄행랑 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잠수함으로 타이케이급 잠수함을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타이케이급 재래식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일본 함대 중 가장 최신형이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고려한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와사키 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 CPSP 사업에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실제 호주 정부는 오는 2026년 건조에 들어가 2029년에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빠른 납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두 사업 모두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애초에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수출한 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수주전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관심은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A26급 잠수함으로 유명한 스웨덴 사브와 타입 212, 214 잠수함 건조업체인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도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지 업계에선 한국과 일본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하나오션과 HD 현대사업장을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것도 이번 입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두 경쟁사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더욱더 캐나다 잠수함 입찰 사업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캐나다 사업에서는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와사키 중공업이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7월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수주를 놓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미 내부 문제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다 해도 수주권을 한국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을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이던 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허위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상자위대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은 10수억 엔에 달하며 적어도 6년 전부터 음식이나 물품의 구입 등에서 부정하게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자금 사용 실태는 매우 악질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허위거래 예약을 강요, 협박했고 돈을 갈취해 자금을 만들어 뒷돈놀이를 무려 20년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사카 세무국의 하청업체 세무조사에서 발각됐으며 하청업체들의 장부가 엉터리였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수리를 해주고도 가와사키 중공업에 돈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계산서를 끊어주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승조원들은 이렇게 긁어모은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잠수함 25척 중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으며 연간 수리 비용은 200억 엔에 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 언론은 구조적인 문제가 터졌다고 지적하며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상자위대와 짜고 친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캐나다 해군은 신속한 전력 강화를 위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도입할 계획이고 한국과 일본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을 내세워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과 경쟁 중이었는데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장보 고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고 북극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을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결국 일본은 10조 원 호위함을 따내고 8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이유는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CPSP 사업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잠수함을 본 캐나다 장군의 반응은 경쟁국들에게 한국 잠수함의 위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미국령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에서 있었던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훈련인 림팩에서 우리 해군은 손원 1급 잠수함인 이범석함을 환태평양 훈련전대의 한 전력으로 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캐나다 해군준장인 크리스티안 모나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우리 잠수함을 보고는 훌륭하고 완벽한 잠수함이다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나한 사령관은 손원 1급 잠수함이 림팩에서 처음으로 실사격하는 하푼 잠대함 유도탄 발사시연 팀워크 훈련도 지켜봤는데요. 모나한 사령관은 한국 잠수함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면서 림팩 지휘관으로서 참가 전력 중 하나인 이범석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함장과 승조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잠수함의 장점들, 즉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게 하고 충전이 빠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큰 관심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우리 방산업체에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2의 개조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캐나다의 해군 총장이 60조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앵거스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하나오션의 경남 거제조선소와 HD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건조시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요.
앵거스탑시 해군사령관의 한국 방문은 캐나다 국방부가 잠수함 신규 도입 절차를 공식 개시한 7월 이후 캐나다 측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화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았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의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하나오션 등 우리 업체들은 최근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오션과 HD연대가 또 한 번 큰 수주를 따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